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 초청하는 날입니다. 오늘 초청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당첨되신 분들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종이에 다 출력한 거를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잠깐 잘라러 가서 같이 자르시고 투표하고 최종 결과까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은, 제가 안 뽑을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늘에서 던져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바닥에. 자, 저기 보이는 저 글록 19, 그리고, 보자. 앵글을 조금. 예. 네. 글록 19가 있고, 타켓 비비탄 있습니다. 저 위에, 떨어지는 닉네임을 가지고, 제가 당첨을 하고, 두 명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그두분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크기가 이래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자, 네가 던질래? 내가 던질까? 떨어졌다. 손 내 얹으세요. 자, 여기 있는 종이를 하늘에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하게 뿌릴 거니까 뭐 복불복입니다. 한명 올라갔다. 여러 명 올라갔다, 여러 명. 자, 엉망이구만, 엉망진창, 엉망진창이구만. 일단은 위에서 보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글록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가까이 있는 분, 저 지금 닉네임이 뒤집어져 있죠. 저분을, 아, 잠시 건들면 안 돼! 아, 건드려버렸네. 예, 저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주혁 씨네요. 예,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자, 요거. 청소기를 밀면 안 되겠냐? 아니, 일단은
잠깐만. 일단 다 빼. 이름 없는 것들은. 낙인, 아예. 낙인이. 이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이분이야. 그리고 이분. 이게 참 힘드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가까운 사람. 지금 타켓 원형이 지금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다 주워라, 동우가. 잠깐만. 아, 밑에 있었구나. 한 명이 더. 이분 빼야 되네. 이분도 빼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더 많이 비중으로 됐습니다. 이분 누구지? 자, 그리고 원형 타켓. 다 주셨고, 다시 한번 던져서, 다시 한번 던져서, 이제, 원형 타켓에 들어가는 분을 찾겠습니다. 조금씩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빼. 남규김. 다 빼. 남규김. 남규김이네. 김남규씨. 됐다. 자, 추첨이 끝났습니다. 자, 드디어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다 했고,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투표 방법이 이렇나? 말도 안 된다. 뭐, 종이 무게에 따라 틀리지 않냐? 라고 하는데, 딱히 뭐 제가 또 뽑으면 또 그것도 또 주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날렸습니다. 날렸고 그 표지에 제일 가까이 있으신 분을 뽑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뽑으신 분 일단 비비탄 잠깐만요. 요 세 분을 일단 빼두고 비비탄에 당첨되신 분 세 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세 분입니다. 듀키밀님, 듀키밀님, 예. 첫 번째 듀키밀님, 여기 보이시나요? 듀키밀님. 그리고 두 번째가, 윤미르님, 윤미르님. 이 두 번째 비비탄에 당첨되셨고요. 세 번째는, 이 뭐야? 뭐라 읽어야 돼? 자, 또 영어 약한데, 영어 이름이네. 자, 이 뭐야. 송케니베즈? 송케니베즈? 네, 요,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자막에. 요렇게 세 분이, 비비탄에 당첨이 되셨고, 제가, 이분들께 비비탄을 두 봉지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메일 주소를 남겨줬기 때문에 이분들 메일 주소로 제가 직접 메일을 쓸 거예요. 메일을 쓰면은 그 메일로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주소랑. 성함이랑 연락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원형 타켓. 아, 원형 타켓이 아니고 제가 영상에서 나왔던 그 일자 타켓에 당첨되신 분은, 김남규님입니다. 김남규님이 첫 번째 타켓에 당첨됐고, 그리고 두 번째 타켓은 그 준수 아빠님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타켓은, 김남규님과 준수 아빠님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께 제가 따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록 19에 당첨되신 분은 이분입니다. 이주형님이고 제가 이분 메일로 제가 회신을 드릴 거예요. 회신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글록을 어디다 뒀더라? 여기 있구나. 예. 아직 스티플링 작업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분이 스티플링을 원하시면은 제가 스티플링을 해서 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나 이게 취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이분께 메일을 먼저 드리고, 이주 형님께 메일을 드려서, 본인께서 스티플링을 원하시면은 제가 이작에게 스티플링 작업을 해서 드릴 거고, 아니면은 이대로 해서 제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1000명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드리고, 당첨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금주 중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개개인의 메일을 따로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발송은 제가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택배로 발송을 하고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개별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상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받으시면은 뭐 얼굴 이런 거 안 나와도 됩니다. 받았다는 인증샷 하나만 제 개인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고, 가끔씩 제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다음 이벤트에 다시 만나요. 다음 이벤트 때는 제가 투표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